안녕하세요. 포르투갈 이민 1위 기업 예스이민의 셀레나입니다. 얼마 전 2월 12일 드디어 포르투갈 골든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거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포르투갈 이민법이 개정됨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그동안 투자했던 리스본, 포르투, 알가르베 등의 해안지역 부동산 투자는 포르투갈 골든비자 신청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도시, 농촌지역에 관계없이 전 지역의 균형된 발전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이민법 골든비자 제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될 포르투갈 이민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골든비자 신청 시 부동산 구입을 해야 하는데요. 거주용 부동산 투자와 비거주용 투자로 구분하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주용 부동산 투자의 경우는 리스본, 포르투, 알가르베 등의 해안 지역은 2022년 1월 1일부터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비거주용 부동산, 즉 상업용 부동산, 예를 들면 오피스, 리테일, 호텔 등은 기존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35만 유로, 50만 유로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골든비자는 여전히 종전대로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 부동산 역시 언제든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포르투갈 이민 신청 시 기타 투자의 경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캐피탈 트랜스퍼 은행 예치 시 100만 유로에서 150만 유로로 인상되며, 두 번째, 국가 과학 및 기술 시스템에 대한 리서치 투자 시 35만 유로에서 50만 유로로 인상됩니다. 세 번째, 5인 이상 고용 창출의 사업체 설립 시 35만 유로에서 50만 유로로 인상되며, 마지막 네 번째, 펀드 투자 또는 벤처 캐피탈 펀드 투자 시에는 35만 유로에서 50만 유로로 인상됩니다. 이렇듯 2012년에 시작된 포르투갈 골든비자는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의 부동산 구매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의 거주용 부동산 구매를 통한 골든비자 취득이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실거주 또는 수익형 부동산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포르투갈 골든비자를 위한 부동산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포르투갈 이민의 최초, 최다 수속, 100% 성공률을 자랑하는 저희 예스이민에서는 다수의 케이스 경험이 많으므로 안정적인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드리며, 그 외에 송금 업무 및 포르투갈 현지 국제학교 자녀 입학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직접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부동산 투자와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르투갈 이민법 변경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